민주당이 30대의 한 젊은이에게 환호하고 있습니다. 피터 부티지지라는 시장입니다. 조 바이든 후보는 물론 버니 샌더스 후보의 지지율까지 현재까지는 추월했습니다. 특히 이 30대 젊은 유권자들이 부티지지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 지중해 조그만 섬나라 몰타에서 이민 온 아버지, 자신은 동성애자라는 사실까지 밝히게 됐습니다. 부티지지의 돌풍이 태풍인지 한때 돌풍인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. 하지만 민주당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많다는 사실, 민주당이 수용해야지만 대선에 이길 수가 있을 겁니다. 이 부분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